반갑습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이랜드 뮤지엄 채널, 그리고 저는 온라인에서 디아 타이거즈 3파 방송을 하고 있는 DJ 소대수 캐스터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하나의 글씨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치어리더 이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석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선생님. 금, 은, 다이아. 꼭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하나만, 예. 그렇다면 저는 다이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져다 주시죠. 정말 큰 다이아몬드. 아, 이거 다이아.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걸 기대하신 건 아니죠? 아, 아니죠. 저는 보석보다 베이스가 훨씬 좋은걸요? 네. 야구장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야구장을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안겨다 준 게 바로 이 베이스인데요. 저희 바로 앞에 있습니다. 큰 기록을 한 도루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끔 이제 베이스를 이렇게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정사각형이요. 각 변은 38.1cm. 각 베이스 간의 거리도 동일합니다. 27.44m. 모르셨죠? 단상에서 봤을 때는 길이가 다 각각 달라 보였거든요. 가끔 이제 야구 중계 듣다 보면 역전 주자가 27m 밖에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캐스터들이. 다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신 베이스, 어떤 베이스인가요? 이 베이스가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베이스들인데요. 호세 미구엘 카브레라. 2014년 4월 4일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무려 4안타를 하루에 몰아 때리면서 개인 커리어 2000안타를 기록한 베이스들입니다. 1루, 2루, 3루인데 이게 다 써있나요? 2000안타. 2000 커리어 히트 라고도 써져 있고요. 여기 있다. 1루가 제일 흙이 많이 묻었네요. 아웃이 되더라도 1루는 뛰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렇게 1루, 2루, 3루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가 빠졌잖아요. 홈플레이트요? 홈베이스는 어디 있는 건가요? 어디 있죠? 조만간이라. 데뷔 경기 때부터 그는 아주 강렬했습니다. 데뷔 경기부터 끝내기 홈런을 날렸면서 시작을 했던 선수고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선수입니다. 올스타 11번 선정, MVP 2번, 그리고 실버슬러거 7번, 타격왕 4번, 홈런 2번, 타점왕 2번, 그리고 2012년도에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 네. 타점, 타격, 홈런 이 부문에서 1위가 되었을 때 정말 최고다, 트리플 크라운. 세계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 진짜 대단하시네, 정말. 홈런을 잘 치는 타자라고 해서 타율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그리고 타점, 어떤 해결사 능력까지 동시에 보여줬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네요, 네. 2010년대에 들어서 정말 위대한 타자를 꼽으라면 미구엘 카브레라를 꼽을 겁니다. 예, 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003년도에 플로리다 말린스 소속으로 뛰었을 때 월드 시리즈에서 입었던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실착 유니폼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랜드 뮤지엄에서는 실착이 아니면은 다루질 않습니다. 카브레라 이름이 있고요. 저도 뭐 좀 납니까? 별빛이 내린다. 여기서부터 야구인. 갑자기? 아, 색깔 예쁘다. 와, 월드 시리즈에서 2003년도에 플로리다 소속으로 뛰었던 미구엘 카브레라. 기분이 어떻습니까? 뭔가 그런 기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유니폼을 입어야 저는 기운은 기를 받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네, 네. 우리 하영 씨. 전 유니폼 저지 특히 입으면은 네. 그런 기를 더 제 몸에 이렇게 탁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년도, 2020년도에 어떤 기운으로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또 빵빵 날려야죠. 빵빵 날리겠다. 됐습니다.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애슐리 외식 상품권을 걸고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이하윤 치유리더와 그리고 코코몽! 코코몽과 함께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결은 베이스 27.43m를 직접 코코몽이 좀 띄워줄 수 있겠죠? 듣고 있나요?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뭐 그럴 수는 없고 저희가 양쪽에 있는 생수병, 예, 요거 왔다 갔다 4회 외상 10장! 10장! 가자! 외상 10장! 10장! 가자! 스타트! 1루 2루 3루 3루 코코몽 스타트! 1루 승리! 오! 그러지 마. 이것은 눕코몽. 그러지 마. 오늘의 승자도 역시 이하윤 시어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애슐리 식사 상품권 10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네, 오늘도 야구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신기한 것들. 네. 소중한 소장품들 잘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이랜드 뮤지엄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